예. 일단 시간상으로는 그랬었는데 에덴의 저격은 아니고요. 아, 성이 이 위로 왔구나. 다 지금 파티를 떠났네. 다 우는데? 어, 간다. 다 간다. 동료들 다 간다. 하나도 없어, 이제. 반딧불도 없었어. 저거 못 먹어. 아, 왜 3위를 할줄 알았는데. 아유, 되게 재밌다. 아니, 난 전투 때문에. 근데 전투가 의외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불만사항을 다 날려버릴 만큼 재밌어지네. 그리고 막 나는 처음에 전투 하도 안 하고 가서 전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돼서. 예.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야, 이. 자, 언니랑 동생이랑 둘이서 가는 중이군요. 어, 왠지 새엄마가 마녀 같아. 어, 가족이 아니래. 야, 이런 배신이? 새엄마가 자기를 거울 속에다 가둬놓은 모양이었구나. 마녀 같은 그런 걸로. 아니면은 얘를 거울 속으로 피난시켜 놓은 건가? 왕궁에서. 거울 속이라기보다 뭐 딴 세계로. 저 옆에 있는 애 누구지? 오! 검정 머리는 누구지? 왕관의 보호 주문서 있대. 어? 나 쓰러졌어.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 안 돼. 알고 싶다니까 나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대요. 엄마구나. 엄마는 금발인데 딸은 빨간 머리네. 와, 반딧불 리포트. 아, 네다 상상인가? 오! 심장? 심장병으로 죽는 건가? 심장마비로? 아, 독살들 됐구나.
그리고서 새엄마가 들어왔나 보구나. 아, 얘를 공주를 죽였는데, 아, 엄마가 저런 마지막 주문을 해놔서 제가 죽을 위험에서 저 세계로 다시 갔었던 거구나. 저 새엄마 때문에 죽었었는데. 근데 다시 와서 갇혔어. 폭풍과 번개 속에 한 줄기의 피리 소리라니. 저 경비병인데? 아, 그 머리 긴 맨 처음에 피리 줬던 애가 빛의 여왕이었나 봐. 어, 잠깐만, 얘 어머니가 빛의 여왕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맨 처음에 만난 그 머리 긴 사람이 자기 어머니라는 소린데? 얘 우리 편 되나 보네? 매혹의 플롯인가? 이노스가 파티에 합류했습니다. 근데 날개는? 아, 날개는 그대로 있군요. 근데 반딧불이가 없어가지고, 성공을, 아, 저런 것도 못 먹네. 반딧불이가 없어서. 아, 반딧불이가 없어서. 나중에 반딧불 나오나? 오. 어, 지금 근처 감방을 찾아보래. 어? 우리, 내 동료들 다 있다. 우리 반딧불아. 반딧불이다, 반딧불. 아, 우리 반딧불. 반딧불이가 돌아왔어요. 자, 동료들을 다시 다 합류시키네요. 한 명씩 다. 이제 마지막 결전 같은데요. 되게 우울해, 이놈은. 야, 반딧불이가 나왔어요. 아, 너를 기다렸다고, 반딧불이.
아. 왜? 맞췄는데? 이걸 빼면 안될 텐데? 아, 이거 뭐야? 뭐지? 일단 이걸 다 떼봐요. 아, 방향을 바꾸는 거구나. 방향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맞는데? 되네. 뭐야? 아까 안 됐다. 뭐야? 얘네 어둠의 그건가? 일단 오로라로 바꿔보죠. 별빛 한번 시전해보고. 아니, 별빛보다 일단 때려 한번 때려보고. 자, 핀으로 바꾸고요. 오, 피하고요. 예, 번개는 끄딱도 안 해요. 별빛도 아니고요. 자, 데미지 증가를 스스로한테 하고. 루벨라로 바꿔. 오우, 데미지 봐라. 이야, 근데 저렇게 때리는데도. 오, PS 제기랄. 야야, 겁 너무 많은데? 좋았나? 자, 저기고요. 마법이 약할 것 같다. 강하네, 애들을. 자, 레벨업. 오케이. 아야, 아야, 아파.
갈 수 있나? 자, 이쪽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가야 되지? 오! 아, 자. 물리 공격으로 가보자. 어, 얘네, 쟤는 물리 공격이 안 통한다. 얘는 물리 공격이 아니에요? 자, 빛에 약화돼요. 자, 에너지, 에너지.